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생산하시고 이런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데 쇼가 이런 또 소규모 브랜드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희 모든 결론을 러시아 공정, 러시아 광고. 야, 진짜 잘한다. 떠서까지 유튜버. 패션 얘기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오가 나와. 아, 이제 점점 현실의 맛을. 안 먹겠나? 꼬리 내가 나는데. 되게 이 동네로 말했을 것 같으면 소리라고 어? 왔었잖아. 에이 그럼 왔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노닥거릴 시간이 없고 일을 해야지. 자 일하러 가자. 내 카메라는 저기 안에 세팅해.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비얼디스키에서 디렉터입니다. 아, 디렉터님이시고? 네, 비얼디스키에서 매니저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주로 이제 하시는 거고 그 네네. 디자인 가지고 생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 운영하면서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중요함을 좀 많이 느껴서 옷이 그냥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거를 자체를 되게 저희 매니저님이나 저나 되게 지향을 많이 하거든요. 금액대적으로 봤을 때 실내 팬츠가 지금 올 시즌 얼마죠? 117,000원. 117,000원. 최근에 보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해 치면 또 잘 안 입잖아. 근데 편하네. 크게 말해라고. 편하다고. 일반적 커플 같잖아. 커플 룩이잖아 지금. 신나. 어? 신나. 아니 싫은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번외 얘기하는데 되게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은 평생 연기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기하고 있는. 또 웃기는 거 같아요. 무슨 연기를 왜 말해요? 비싼 브랜드보다는 퀄리티가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저희 가격대에서는 그거만큼의 퀄리티를 낼 수 있게 늘 저희도 고민하고 저희도 어쨌든 좋은 사양에 좋은 봉제 좋은 원단을 좀 쓰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이제 블랙라벨이라는 저희 새로운 빈티지 아카이빙 기반으로 한 제품들로 이번에 출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들은 국내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원단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오피서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40년대 오피서치노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저희만의 해석으로 나온 건데 월요일 아침은 월요일 아침만에 그 바이브가 있죠. 이런 소리들 기계음악 쿵쾅쿵쾅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저는 바지 입어보고 있는데 괜찮네요. 오피서치노 이거는 블랙라벨 진짜 진짜 딱이다. 되게 예쁜데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신발 맞는 신발이다. 실루엣은 이제 TR 원단이기 때문에 막 차가 흐르잖아요. 실루엣이 아예 달라서 저희 기존 밴딩 실루엣을 저희가 코튼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핏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똑같은 이제 밴딩 똑같은 핏으로 하다 보니까 밑단이 너무 좁아져 버리니까 원단 특성상 안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통은 살짝 더 늘리고 허벅지도 너무 커서 안 보여서 허벅지는 살짝 줄여서 제가 진짜 예전에 그 테일러링 공부했었을 때 바지 가공을 진짜 수도 없이 그 중에서도 가장 황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연구하고 제품 하나를 들어주시면은 말씀드린 블랙라벨의 저희가 레귤러 실루엣 팬츠예요. 저희가 3롤트랑 이제 셋업 제품으로 나온 건데 밴딩 실루엣보다는 밑통이 넓고 이제 무릎 밑에서 조금 더 스트레이트로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원단 자체를 저희가 일본의 이제 솔로텍스사의 원단을 썼거든요. 이번 실루엣 팬츠들이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방금 디자이너분께서 설명해 주신 솔로텍스 원단의 기능성 실루엣 팬츠랑 자켓
이렇게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구성인 거고, 일반 실내 팬츠보다는 무릎 밑으로 살짝 넓어졌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스트레이트 핏은 아니지만 스트레이트 핏이나고, 치노 실내 팬츠는 허벅지는 줄어들고 밑단 폭은 커져서 스트레이트 핏이나. 아유, 메이드 너무 예쁘시네. 자기 얼굴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안한다 안한다 내 마음을 받아주라고. 난 진심이라고. 지금 뜨겁다고. 커밀 때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많아요. 아, 이런 거 평소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어울릴까요? 라는 질문들을 또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네. 전 늘 그거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아, 그냥 상관없이 입고 싶으면 입고. 그러니까 너무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주제도 파키스나 올리브라고 한 게 좀 사람들이 착각? 사실 착각이잖아요. 컬러가 원래 올리브라는 거는 저는 이제 초록색이고 카키는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지 색상 같은 건데 저도 종종 하는 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 당연시 여기고 있던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주제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아, 나는 저런 옷 안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어보시고 안 올리면 반품하시면 되는 거고 살면 되는 건데 도전 자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다가 뭐 이런 거 어울릴까 보다는 그냥 입어보시고 입어봐야 전 더 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바지 맞지? 뭐 바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다잉몰이라든지 자켓 이런 것들 너무 제 취향에는 일단 괜찮거든요. 저희도 원래 바지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걸 좀 계속 조금씩 선보이고 있어요. 상하고 무난하게 사이즈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헤어의 알파카 한 절반씩 해서 껴가지고 이 느낌 좋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색깔이 이런 색감의 가디건. 아니 이거 내가 해본 것 같은데 새롭네. 되게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 뭔가 이 새로운 느낌이 나서 또 되게 두근대고 설레이고. 자기 아니라서 새로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기인데 자기가 이 평소 입는 스타일이 아닌 또 다른 스타일을 입으니까 자기 같지 않은 약간의 자기인데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자기라서 뭔가 설레이고.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건 커버 안 된다니. 아니 커버가 아니라 내가 그건 무슨 말인데 자기가 아니라 살린다니 쭈빼기. 오늘이 8월 30일 지금 오후 2시인데 제가 코로나 백신 맞고 오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좀 놔둘게요. 왼쪽 팔을 맞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참 맹신하지 말아야 될 게 자기 건강이랑 유튜브.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안 된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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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권 안 들고 있네.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맞았지만 백신도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강보싱이라서 블랙 컬러를 봤을 때 저희가 브라운하고 이제 블랙을 썼을 때 완전한 저희가 블랙 컬러를 좀 없더라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찾아보니 그래서 저희가 찾다 보니 이것도 일본 원단을 찾아서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관심 없이 선정했고 되게 좋은데요. 찍을 때 계속적으로 원 생산이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 더 해보려고는 해요. 섞여서 뭐 최종적으로 생산까지는 갈지 이제 안 갈지는 제가 이번 비얼디드 키드의 FW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트루커 자켓은 아쉽게도 룩북에는 담겼지만 본 생산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옷들 자체가 대중성을 지닌 옷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브랜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판매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어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팬츠 아이템과 캐리오버 아이템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나마 시도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돌려주셨으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돌려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짜 하고 싶고 멋있는 그런 디자인들의 메시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 모든 비즈니스적으로도 맞물려 있겠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저도 도전해보고 싶네요. 그 상세 물론 이거 진짜로 제가 입고 여러분들한테 장점 그리고 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제 지금 데이터를 보건데 제가 판매한 아이템들 그리고 제 이렇게 편집샵에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체형과 이 옷 자체의 깔이 안 맞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게 도전인 거 알고 있고 저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한데 그냥 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런 옷들도 도전 가자 도전. 근데 지금 이 일곱 것이 구라다.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승원인데 자기가 아니야 살린다니. 아니 자기가 같이 알아서 그렇다니. 아니 그게 아니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자기라서 설레는데 자기인데 자기 옷 같지 않은 입은 자기를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 말고 또 다른 스타일을 한 번씩 입어주는 게 이런 무료했던 약간 이렇게 타성에 젖어들 수 있는 이러한 라이프에서 뭔가 하나 새로운 이런 돌멩이를 던져주는 물결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요 말이지.